강남권 전역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습니다. 여수만 600곳 넘는 공공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지역도 감염에 대한 대응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여름 관광지가 많은 전남 동부권이 휴가철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입니다. 여수에 코로나가 여기 확진자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타지역에 비해서는 내 생각에는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지 않나. 벌써부터 성수기 예약이 몰리는 가운데 관광객을 막을 수도 반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위탁업체로부터 스카이큐브 운영권을 물려받은 순천시가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 바로 소상공인들입니다. 어딜가 장인인데도 한석도 못했어요. 이들이 눈여겨볼 만한 위기 극복 프로젝트가 가동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광주발 코로나19 확산세를 전남 동부지역도 초긴장 상태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요.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은 국내 대표적인 여름 관광지인 만큼 휴가철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평소 같으면 성수기를 앞두고 관광객 맞이에 분주해야 할 지역민들의 마음이 착잡합니다. 첫뉴스 조희원 기자. 전남 동부 지역에서 광주 지역 신규 확진자와 관련해 진단 검사를 의뢰한 사람들은 200여 명. 다행히 지금까지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역 내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접어드는 이제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아직 성수기가 아닌데도 여수 대양 숙박업소 10곳의 주말 평균 예약률은 벌써 60에서 70%에 이릅니다.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의 이번 달 주말 예약은 모두 매진됐고 평일 예약률 역시 평균 50%가 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작년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요.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쪽으로. 여수 오동도나 낭만포차 등 해양공원 일대에는 주말마다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여수에 코로나가 여기 확진자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타지역에 비해서는 내 생각에는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지 않나. 이런 데는 보니까 주말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오더라고. 이에 따라 지자체가 공공시설뿐 아니라 관내 대표 관광지에 대한 감염 예방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낭만포차의 경우 발열 체크나 방명록 작성 같은 조치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방역 구멍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요리 여행을 왔어도 일이 사람 일이 저거 많은 사람 많은 장소에서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걱정도 좀 될 때가 있어. 제주도는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도내 전 시설에 QR코드를 도입하기로 한 상황. 전남 동부권이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남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광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광양을 방문해 광양 시민과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해당 시민에 대한 진단검사가 오늘 실시됐는데요. 조금 전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행정적 대응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건데요. 대중교통과 음식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실내 50명 이상 행사는 전면 제한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버스 정류장. 한층 더워진 날씨 속에도 시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에 오릅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에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안 끼고 오시가면 이제 껴달라고 얘기하면서도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주면서 다음부터 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오시가면. 최근 지역 감염이 잇따르면서 전라남도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곤 이용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진작에 있었어야 될 일이 아닐까, 시행돼야 할 정책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랬으면 더 조속히 끝날 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노인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선 외부인 면회가 전면 중단됐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 다중이용 시설도 폐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은 전면 금지하고 예식장과 장례식장 등에서는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 초중고 29개 교는 확진자가 나온 목포 하당 중 1학년 학생들을 제외하고 모두 등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는 전파력이 높은 GH 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에서 검출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최근 광주와 대전, 이태원 확진자들한테서는 GH 그룹이 주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GH 그룹은 최근 북미와 유럽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형으로 최근 연구에서는 전파력이 높고 공기 전파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또 현재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의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방역 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남 동부 지역 공공시설에도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수시는 관내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620여 곳의 운영을 오늘부터 중단했으며 순천시와 광양시 고흥군도 공공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운영을 중단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한병과 영광 등 4개 지역에서만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을 위한 체력시험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필기시험 합격자 802명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가질 예정이던 체력시험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전남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은 당초 지난 3월 필기시험, 4월 체력시험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된 뒤 필기시험은 치렀지만 체력시험은 다시 늦춰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가운데 도내 각급 학교는 대부분 등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후 전남 지역 초중고 29개 교가 하루에서 5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했고 오늘부터 목포 하당 중 1학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등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원격 수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격 수업 기준인 초등 900명, 중등 700명 이상에 구애받지 말고 학교장 판단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 분쟁과 관련해 시설을 순천시로 무상 이전하는 결정이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순천시가 인수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사도 10개월 이내에 가능한 빨리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전 시기가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국가정원과 순천만 4.6km 구간을 왕복하는 순천만 스카이큐브. 운영사가 지난해 3월 순천시를 상대로 1,36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스카이큐브 시설은 1년이 넘는 중재 끝에 순천시로 무상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실상 분쟁이 봉합되는 상황. 순천시는 후속 절차로 전담팀을 신설하고 스카이큐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 30명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다음 주 출범한다는 겁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교통연구원의 전문가들 그리고 학계 다양한 시민이 구성돼서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스카이큐브가 인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운영사인 주식회사 순천 에코트랜스는 이전이 늦어질수록 경영적 부담이 크다며 가능한 빨리 인계할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재원의 판정에 따라 10개월 이내 이전 신청을 하면 순천시가 곧바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전 시기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재 판결문에는 10개월 이내에 저희가 이전을 신청하면 즉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이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운영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민환경 의제로 만들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운영을 결정하자는 겁니다. 운영했을 때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는 순천시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순천시민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톤을 붙여서 운영에 대한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했으면 바람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2013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도입된 스카이큐브. 기존의 운영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성공적인 활용 방안 마련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모두들 힘들지만 특히 조그만 가게나 도매점을 운영하시는 우리 소상공인들 정말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매출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네. 곧바로 수익과 연결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장사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또 유튜브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프로젝트가 가동됐다고 합니다.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순천에서 건강식품 판매점을 하는 이종성 씨. 경기에 민감한 품목이란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받은 타격은 예전과 수준이 달랐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가 장인인데도 한 수업도 못했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이용하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이 씨에겐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통신 판매를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잘 몰라요. 올리면 또 혹시나 이게 가대광고로 또 시각해는 다른 파파라치를 끌까 싶어서. 청과물 도매점을 운영하는 류한석 씨도 요즘 힘들기는 마찬가지. 대안을 역시 인터넷 판매에서 찾고 있지만 시작의 문턱을 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래처가 한 3분의 1로 줄었어요. 이제 앞으로 추세가 인터넷으로 가다 보니까 이번에 네이버 스토어로 좀 이제 등록을 하면서 스마트 스토어에 네, 네. 그 지금 개설은 해놨고요. 가입도 제가 해놨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정면으로 맞닥뜨린 소상공인들. 이들을 위해 여수 MBC와 순천대학교가 체계적인 경영 개선 컨설팅과 뉴미디어 홍보를 활용하는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총 66개 신청업체 가운데 5개를 뽑아 제도약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업종별 대표로 선택된 소상공인들의 의지와 포부는 남다릅니다. 유튜브 한번 타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한번 알려주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와서 그냥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수 MBC와 순천대는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이달 말까지 5개 업체의 컨설팅 전후 상황을 담은 영상을 잇따라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첫 발사가 코로나19와 부품 제작 차질 등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6개월여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상현 발사체 보증팀장은 내년 2월 발사 예정인 누리호가 현재 2단 성능을 입증하고 1, 2단 최종 시험 단계에도 들어갔지만 코로나19 영향과 함께 부품 개발도 부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또 누리호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최대 6개월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간경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50대 남성이 지난 1일 청색증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으며 병원체 검사 결과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판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어패류를 익혀먹고 상처난 몸으로 해수욕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는 모두 8명으로 전남과 경기에서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바다에 빠져 구조된 선장이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서 음주항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완도해경은 진도군 독거도 동쪽 6k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바다에 빠진 예인선 29톤급 A호 선장 66살 이모 씨를 구조한 뒤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선장은 어제 오후 3시 30분쯤 독거도 앞 6km 해상에서 원인 미상으로 해상에 빠졌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고 출동한 경비정에 구조된 뒤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9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이 전문예술법인에 지정된 데 이어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순천문화재단은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공개 모집해 문화 취약계층은 물론 문화 수요에 상응하는 행사와 공연, 각종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지난해 9월 설립돼 예술인 등록 지원 사업과 예술인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교육, 생태, 경제가 연계된 경제활력 도시 구축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민선 7기 상반기 36개 기업 2,352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로 경제 생태 도시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며 하반기에는 교육과 생태 경제가 상생 효과를 발휘하는 경제 활력 도시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